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3층로에 있는 해신당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양간 고속도로를 거쳐서 삼척 IC를 빠져서 삼척 해상 케이블카 지나면은 바로 오늘 가고자 하는 삼척 해신당 공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쪽 지방에 전하는 유명한 해신당 공원의 전설이 있습니다. 처녀 애랑과 총각 득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어떠한 내용과 전설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보고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한참을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잘 뚫려 있고 하늘은 맑고 날씨는 따뜻합니다. 드라이브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거의 도착을 다 하였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만 가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도착을 했네요. 삼척 해신당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간판이 보입니다. 해신당 공원 어촌 민속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아직도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수없이 많은 횟집들이 있는데,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영업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자 하는 해신당 공원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더 들어가야 되네요. 아직도 해신당 공원의 주차장에, 아,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해신당 공원은 바로 바다에 인접해 있습니다. 바다와 붙어 있습니다. 저 앞에 해신당 공원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 3,000원 내시고 해신당 공원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옆에 있는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선물 가게도 있네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선물 가게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해신당 공원은 바로 처녀 애랑과 총각 득배가 이뤄낸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관람장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수없이 많은 조각 작품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데에 커다란 향나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 해신당 전설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500년 정도 된 나무이고 아마 그때 해신당 공원의 전설이 만들어질 때 붙어있던 나무인 듯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크고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이 향나무를 바로 지나면은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저 바다로 바로 뛰어들 수도 있지만은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해신당의 신당이 나옵니다. 해신당 신당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신당 신당은 매년 정월 대보름과 10월 첫 번째 5일에 제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해신당 공원의 신당에 애랑과 득배에 관련된 전설과 애랑의 여신이 묘소져 있습니다. 커질 않고 자그만 합니다. 전설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당을 쭉 뒤로 하고 한번 바다를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산책하기에 좋고 사색하기도 좋고, 그리고 신당을 와서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조각작품들도 있습니다. 고철
집중적으로 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하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조각작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시원한 물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만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오른쪽에 어촌 전시관이 보입니다. 어촌 전시관 내에는 삼척 지방의 어촌 문화와 전통 어가와 배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남근 사상에 대한 성문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쪽 해신당 공원에 있는 작품과 산책로를 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등반보다는 조금 완만한 산책길에 해신당 공원, 다시 한참을 올라가면 중간에 쉬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나무 산책로도 있습니다. 특이한 소나무도 나오고, 쭉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전통 어촌 어가가 나옵니다. 여기 작품 김홍도의 그림을 풍자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통 어가 어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해신당과 관련된 해신당 전설이 나오는 곳, 한참을 올라오면은 해신당의 전설과 남근에 대한 12개의 신을 모셔놓은, 설명해 놓은 곳입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책길이 이어지고 조각작품 길들도 쭉 이어집니다. 조각작품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조각작품들입니다. 옆에 있는 것들이요. 보고 지나가면서 전망대에서 해신당 공원의 앞에 있는 바다, 그리고 애랑과 특배가 해초 작업을 하던 돌섬 에바위도 멀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잠시 쉬었다 내려가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이 산책길도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길도 잘 다듬어 놓았어요. 아, 미리 가서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바다 산책길도 내려와서 해신당공원 앞에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집니다. 오른쪽에 저쪽이 해신당 신당이 있는 쪽입니다.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바다 쪽으로 이어진 전통 어가가 다시 하나 더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해신당 공원에 많은 작품들은 희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보고 웃으면 좋을 듯합니다. 해신당 공원의 산책로를 쭉 둘러보고 나서 삼척 민속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장면. 여기 고래를, 밍크 고래가 이쪽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박제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망원경으로 해신당 전설이 있는 바위, 에바위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멀리에 있네요. 보이네요. 예, 초점을 좀 조정을 해서. 아, 드디어 해신당 공원의 전설이 있는 애란과 득배의 슬픈 사연이 있는 에바위 돌섬을 쳐다보았습니다. 망원경을 드러내고 다시 육안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진짜 멀리에 있네요. 한참 보이질 않습니다. 그 에바위와 돌섬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보고 다시 삼척지방 어부들이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잠수부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해녀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준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배를 만드는 과정, 이쪽 삼척 지방의 옛날의 모습 등, 그리고 각 나라의 남경과 관련된 문화 등도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에 있는 해신당 공원을 찾았습니다. 해신당 공원 내에는 은촌 민속 전시관과 해학적 웃음을 자아내는 남근 조각공원과 소나무 산책로, 푸른 바다로 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특히 해신당 공원의 전설과 함께한 500년이 넘은 향나무가 해신당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처녀 애란과 총각 득배가 결혼하기로 하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일상이 이루어졌는데, 바다의 풍랑을 맞아서 애랑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쪽 신남마을에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바다에 나갔던 어부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자 처녀 애랑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서 향나무로 남근을 조각해서 영혼을 달래니 그 위에 고기가 아주 잘 잡혔다고 합니다. 정말 희약적 어미가 담긴 전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